자, 여섯 번째 퍼즐입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나는 또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와 내가 서로 다른 타입이다. 한 사람은 나이트이고 한 사람은 네이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Is it possible his father really said that?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의 아버지가 if father입니다. If father is a knight. Knight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Knight라고 하면 이건 참말이에요. 그죠? 그 둘은 서로 다른 타입이라는 게 참말이 될 거고 따라서 then the son son as must be 네이버가 돼야 되겠죠. 네이버.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가 되니까 이런 말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 되니까 예, 거짓말일 수가 있죠. 예. 거짓말이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 그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After has never said star.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이트라면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제로이란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거죠. 네이버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라고 하면은 둘이 서로 다른 타입이고 그죠? 한 명은 나이트고 한 명은 네이버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은 타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둘로 경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두 경우로. 거짓말이니까 둘 다 나이트거나 둘 다 then both F and S are knights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니까 이미 F가 네이버라고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impossible. paradox입니다. impossible paradox.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번은.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두 번째는 둘 다 네이버인 경우예요. 둘 다 네이버. 둘 다 네이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 한 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되죠. 뭐 이것도 거짓말이 되고 뭐 하여튼 거짓말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이트든 네이버든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표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